그 감정을 이제 관찰이라는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작가님은 네. 일주일 동안 조금 뭐 마음이 괜찮았어. 그럼 네. 주말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쉴 주말. 때, 쉴 때. 꼭 주말 아니어도. 쉴 때요? 쉴때 어떻게 하고 쉬어요?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 보통 뭐 하고 있어요? 뭐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그럴 때 네. 어때요? 일주일 편안하지? 보통 그때도 책을 보구나. 저는 쉴때 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 책 책을 좋아합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네. 진짜 엄청나다. 아니, 저는 성향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일단. 뭘 해야 돼? 그래야 편안하구나. 예, 그쵸. 이 마음이 그냥 모르겠어요. 감정이. 가만히 있으면 힘들겠다.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게. 안 하면은 뭔가 약간, 아,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고 약간 좀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생기면서, 아, 뭐 가만히 있으면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면 뭐 하냐, 책이라도 보자. 그렇게 되죠. 네. 지금 그 생각의 프로세스의 밑면은 아까랑 똑같죠. 무엇을 할때 우위가 있다. 그쵸, 예, 그쵸. 우열을 또 가리고 있죠.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는 게 낫다. 생산적으로 네. 효율적으로 뭘 하는 게 낫다라는 선생님의 생각. 그러니까 그쵸. 그 생각의 체계는 굳건하지, 이렇게. 그쵸. 쉴 때도 나오고, 아까 네. 감정을 느낄 때도 나오고, 네. 이렇게 유튜브 촬영할 때도 네. 나오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믿음 체계라고 하는 거야. 아주 굳건해. 그래서 선생님이 평일에 네. 가장 편안할 때, 좀 일상의 일이 잘 됐다고 느낄 때는 책을 보고 음악을 듣는 편안하다 그랬어요. 마음도 편안하고 쉬는 것 같고. 그러면 일이 좀안 됐어. 네. 아니면 좀 스트레스가 있어. 이럴 땐 주말에 어떻게 쉬어요? 스트레스가 있다? 주말에? 어떻게 쉬어요? 주말에. 산에 갑니다. 오, 산에 가? 네. 산에 갑니다. 산에 산에, 가서, 한번 세상을 내려다보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다짐과 결심을 하고 다시 내려오죠. 아, 그렇구나. 네. 주로 스트레스가 있고 마음이 불편할 때 산에 가시는구나. 그쵸.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네. 뭔가 그래요? 새로운 마음가짐. 그치. 네. 그러면은 작가님이 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산이라는, 뭐, 트레킹이나 네. 산책을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산책을 어느 날은 내가 불편한지도 모르겠는데 산책을 나가고 있어. 네. 그럼 그거 자체가 내가 뭔가 좀 스트레스가 있고 생각할 거리가 있고 불편한 뭐가 있는 거네? 그럴 때도 산책을 합니까? 아,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니 그렇다고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뭐100% 연관돼 있다는 건 아닌 것 아, 같아요.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관찰이라는 돋보기로 이걸 할 때, 그 에릭 번이라는 교류분석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는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마음은 행동으로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면 뭐안될것 같대. 그래서 주말에 뭐 이렇게 책 보고 음악 듣고 다들 뭐 유튜브 보고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독자님들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면 참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보고 나서 내일 출근을 하려면 되게 내가 잘못 살았다. 불편하다. 비효율적으로 했다. 나또 이랬네.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어때요, 작가님은? 제가 이번 연휴 때 그랬습니다. 연휴 때 왜? 어떻게 보냈는데? 첫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런 거. 보세요. 그렇게 작가님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생각, 그런 행동이 관찰될 때 후회, 불편감을 경험하죠. 그쵸. 예. 관찰이라는 돋보기로. 자기의 행동만 관찰해도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뒤에 가면 이제 후회라는 감정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쵸. 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한줄 알았죠. 하루가 지났으니까요. 그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할 때는 어떤 네. 상태였어요? 아, 그때는 뭘 해야지라는 생각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상태였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의 상태는 사실은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게 드러난 줄도 자기한테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작가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네. 이 생각만으로 하루를 보냈지 거의. 그렇죠. 네.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그래놓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가만히 쉬어라 하는 그런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선 굉장히 그럼 본인은 성공적인데 근데 주관적 평가는 후회잖아요. 네. 후회와 자책이 들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주관적이야. 자기만 알아. 어떤 심리학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잘 쉰 거지만 네, 네. 이건복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 고통이고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경험하는 네. 하나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안다, 자기를 수용한다, 이해한다는 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불편감을 계속 느꼈을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때 네. 그 불편감을 계속 느껴지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편안해지는, 아무것도 안 해서 불안해하는 그 두려움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 감정은 흠뻑 느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 계속 생각만 해. 그렇죠.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해? 계속 자기를 잘못 살았다, 하루가 그냥 갔다, 네. 자책 모드. 그게 네. 자동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불편한 후회, 잘못 살았다는 자책감을 네. 또 쌓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행동만 관찰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행동 속에 마음이 보인다. 예를 들어 네. 제가 책에 썼잖아요. 뭐 엄마가 우리 집 밥상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닌데 그 옛날에 이렇게 못 살았는데 반찬 뭐 좋아요, 반찬? 저요? 무슨 반찬 제일 좋아요, 엄마 해주는 거? 저는 제육볶음 좋아합니다. 제육볶음, 그래요. 네. 이렇게 제육볶음, 네. 우리 남동생은 오징어볶음, 네. 고추튀김 뭐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근데 저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밥상이 뭐 조그맣어요. 그런데도 오징어볶음, 고추튀김이 있으면 엄마가 이제 그 상의 배열을 네. 이렇게 남동생 가까운 데로 굳이 바꿔. 네. 아직도 그런 집 많죠? 요즘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요즘에. 그래도. 그지? 네. 제발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요즘 이 얘기를 그, 네. 지난주에도 전문가 워크숍을 했거든요. 네. 우리 집 명절에 요번에 또 바꿨잖아요. 신기하죠? 요즘 먹고 살만 한데도. 그게 뭐예요? 그 어머니가 뭐 동생을 더 각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어렸을 때 엄마 생각에 저는 외갓댁에 저기 맡겨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 먹었어. 근데 남동생은 엄마가 회사 다니고 그래서 잘 못 챙겨 먹였다.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뭘 맛있다 이러면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 앞으로 이거를 줬던 거예요. 그리고 한 살 차이에요. 저희 연년생이거든요. 네. 아니 그런 거 누가 애고 누가 뭐 저기 꽤나 큰 저기 그치. 어른 아니잖아요. 그치. 그런데도 부모 입장에선 얜 동생 저는 누나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제가 저는 양보하고 얘를 보살펴야 되는 이미 보조 양육자가 돼 있어. 그렇게 해서 그 밀어주던 그 밥상의 습관을 보고 저는 꼬마 때부터 그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관찰한 거야. 우리 엄마는 내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남자라서 그런가? 그치. 네. 이렇게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엄마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게, 근데 탄 거 싫어해. 뭐 이렇게 하면은, 어우, 예민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예민해.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저한테 기억 강화가 된 거예요. 역시 우리 엄마 내 엄마 아니다. 아유, 나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속상했던 거죠. 저는 꼬마 네. 선미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제가 40대 후반인데도 벌써 아유 나이 얘긴 괜히 했네. 저기 명절에 가서 그 네. 반찬에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는 상 정리하는 건데도 네. 혹시나 그렇게 또 배열을 하고 있나 할 때
저도 모르게 지금은 많이 소화됐지만 저도 네. 모르게 그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동생을 더 예뻐해 하는 그 서운했던 그 작은 감정들이 체크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예를 들어 지도 교수님이 누굴 더 예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끄덕끄덕 하고는 있지만 속으로 아, 저 교수님은 저 친구의 말을 더 들어줘 이런 거 뭐 할 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치.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분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 관찰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감정은 사실은 관찰이라는 돋보기로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주면 다 보인다. 연인들도 보세요. 사랑할 땐 톡이 금방금방 지워져. 그지 않아? 그렇죠. 톡이 막 네. 늘 그것만 보는 것처럼 깜짝이야. 어머 텔레파시 통했나 봐 이러면서 막. 네. 근데 조금 3개월 지나면 어때요? 조금씩 느려지죠. 느려지고 나 저기 네. 뭐 팀장님 불러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잖아. 그 왜 그럴까? 그런 거죠. 이해 되셨어요? 아 됐습니다. 이해가. 네. 그 이제 이번 책이 이제 그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쪽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이것 같아요. 내가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 내 곁에 평생 둬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죠. 네, 심리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분인가요? 그런 분은. 그러니까 네. 내가 네. 평생 어떤 사람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런 사람 없어요. 그것도 하나 벌써. 네. 고정관념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런 사람은 나하고 평생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 중간에 안 가면 어떡할 거야? 네. 뭐 죽을 거야 우리가? 그렇지 않나? 그쵸. 아니 그럼 어렸을 때 평생 간다던 그 친구들 다 어디가 있어? 다 어딘가 살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뭔가 이 사람하고 나는 평생 친구야. 그건 내 바램이라는 거지. 내 바램이고 네. 지금 우리는 사실 되게 잘 통한다는 걸로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이런 이런 사람하고는 좋은 사람이니까 끝까지 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 당신의 그 마음을 봐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걸 물어보면 되겠다. 작가님은 어떤 사람하고 평생 가고 싶은데요? 저요? 평생 이런 사람하고 인간관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일단은 뭐 일단 나를 좋아해주고 뭐 날 도와주고 날 이해해주고 또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 네, 뭐 술도 사주고 그래 언제든지 부르면 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네 그게 얘기해 보면서도 이런 사람이 누구 떠올라요? 네 있어요? 아니 뭐 딱히 떠오르는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네. 그쵸.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수용할 사람을 원한다는 거야. 아무리 성인이 돼도 물어보면 여러분도 그럴걸요 지금? 아 그렇구나. 작가님의 이 말을 벗어난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그죠?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이걸 기대하면 어떨 것 같아? 작가님이 네. 나한테 이런 걸 이제 누가 나한테 야 이렇게 나한테도 그러면 해줘 이러면 어떨 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부르면 가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좋아해주고 힘들면 들어주고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런 사람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해달라면 그럼 이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왜 달라져? 아 이게 진짜 불가능하구나 이게 이렇게 우리는 봐봐 불가능한 걸 타인한테 원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렇게까지는 하면 피곤하다 그쵸.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네. 이렇게 느껴 지금 뭐가 깨달아졌죠?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없어. 그냥 가까운 사람을 있는 거죠, 그냥 이런 거 하고 그냥. 그냥 어떻게든 네. 그럭저럭 관계가 꾸준히 이어가는 관계는 약간 뭐라 그럴까? 줄타기 하는데 어떻게든 평행선으로 잘 가는 것 같아. 네. 아 가끔 좀 안 들어줘서 서운한데 그래도 손절까지 안 하고 싶은 관계들 그쵸. 있죠. 네. 그런 관계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무조건적 나를 수용해 줄 관계를 원한다. 그러면 내 안에 아직도 관계에서 네. 다 해소되지 않은 그런 소망들이 우리 있어. 근데 그 소망을 들어줄
대상을 찾고 있지만 번번이 그 대상을 뭔가 이상적으로 찾고 있다면 계속 관계에서 실패할 겁니다. 저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이상화 시켜놨어. 그런 대상이라고. 근데 그 대상이 그렇게 안 해주면 힘들잖아. 그 대상도. 힘들죠. 실망하고. 그러면 실망하고 그 사람이 또 그럼 봐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그럼 그 사람도 나한테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날로 먹고 안 해줬네? 그거 떠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무 인사 없이 가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있어도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내가 안 해주면. 네. 내가 관리 그렇게 네. 못하면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면 단짝 됐다가 갑자기 확 멀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에서 어떤 이상적인 틀을 만들지 마세요. 이 사람은 평생 나한테 갈 거다. 뭐 맹세도 말어. 약속도 맹세도 다 깨지려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냥 자연처럼. 네. 우리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이제 선선히 오늘 바람이 불었어요. 네. 이런 거예요, 관계도. 여름이 간다고 슬퍼하지 않고 또 가을이 오는 설렘, 또 여름이 가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맞는 거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작가님이 이제 가정법원에서 가사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네. 좀 느끼신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네. 그 가사 이제 법원에 제가 가정법원에 가사 자문위원 이제 부부가 이혼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이혼이 협의 이혼이 잘 안 됐을 때 재판 이혼으로 가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법원에서 부부 상담을 심리 상담 전문가 이렇게 위촉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요. 왜냐하면 양육권이나 어떻게 할지에 판사님의 다양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또 임상 이 사람들의 그런 그 심리 평가도 하고 또 심리 상담 전문가의 그 심리 상담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네. 그 부부들을 제가 이제 법적으로 이혼이 안 돼서 오신 부부들을 1대1로도 만나고 네. 부부로도 만나요. 또는 부부 집단으로도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이 처음엔 엄청 사랑해서 만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증거 제시를 할 만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한가를 아주 곤두서서 네. 심리 상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민하게 받는 자리에 계신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 어떤 관계든 제가 말하는 건 이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헤어져야 될 사람은 얼른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네네. 너무 편견을,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나한테 좋은 관계, 제가 심리상담 오래 해보니까 좋은 관계는 네. 그때그때 나의 감정, 내 감정을 내가 느껴줬을 때 심리적으로 내가 편안하게 내 정서에 내 정서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관계가 꾸준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도 꾸준히 오래 가다가 또 다른 관계로 변색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엇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관계가 생기면 하고 떨어지면 또 네. 생기겠지 하고.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정말 없어서는 못 살 것 같았던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 자식 간 다음으로 굉장히 이제 끈끈하고 그쵸. 가까운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엄청난 신뢰 관계지. 네. 그럼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이게? 그런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자의 저마다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상처를 우리는 갖고 있는 하나의 유기체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네. 그러니까 결혼까지 할 정도면 사실 신뢰가 엄청 그쵸.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죠. 요즘 막 우리가 결혼할 때 저마다 샘을 얼마나 많이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결혼을 하겠다 한 거는 심리적으로 그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많이 네. 주거니 받거니 했다고 느끼는 관계하고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정서 개방, 정서를 많이 주고받은 관계죠.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더 기대하는 게 생겨요. 그렇죠. 제가 말했죠. 엄청난 신뢰관계라고. 네네. 결혼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다 참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아니 뭐 부모님들 부부싸움 할 때 얘기 들어보세요. 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런 것도 감수하고 이런 것도 참고 그쵸?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결혼해서 팥불이 되기까지 이렇게 약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존중 지금 현재 살아보니 자꾸 내 감정적 상처가 건드려질 때가 언제예요?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그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를 구해준다고 못 느낄 때. 함께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럴 때 우리가 마찰이 자꾸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엄청 존재론적으로 정서 개방을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서적으로 많이 받아줄 거다. 무조건적으로 날 받아줄 거다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아닌 거지. 일상에서 행동으로 관찰이란 돋보기로 행동으로 봐보니까 어때? 아, 저 사람 그냥 나랑 결혼하려고 이렇게 했나 봐. 어머, 나 이럴 때 존중해 주지 않네. 어머, 폭언, 폭행, 뭐 내가 경제적 이거 어떻게 해? 이런 것들. 삶의 다양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식에서 존중받지 못하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때 관계가 틀어져요. 여러분의 그 감정적 상처가 눌려질 때. 그죠. 무시당한다? 존중받지 못한다? 그죠? 네. 그럼 이제 그 평생 이제 곁에 둬야 하는 사람은 이제 없고, 이제. 곁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 틀을 안 가지면 곁에 있을 사람은 있거든요. 아, 그 자연스럽게. 응, 자연스럽게 있을 걸 우리가 곁에 둬야만 한다는 이런 집착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부담 느낀다 이거죠. 왜냐면 요즘 연인 상담 많이 해요. 가스라이팅이냐 아니냐. 네. 나보고 그걸 판단해 달래 심리 상담 전문가가. 아, 내가 지금 연인한테 가스라이팅한 거 있는지 아닌지를. 그렇지. 남녀를 떠나서 오시거든요. 네. 제가 이런 연애 하는데요. 엄청 좋아하는데요. 선생님, 저 이거 지금 제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된 거예요? 의지? 의존? 그렇지. 정서? 의지, 의존. 네. 뭐 공생, 심리적 공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굉장히 융합된 거예요. 나는 이거 되게 불안해하는데 이 뭐 내 친구는 내 이성은 이것에 대해서 든든해 그쵸. 라고 믿고 융합한 거예요. 그쵸. 근데 같이 사귀어보니까 남자친구도 엄청 예를 들어 이성도 엄청 불안해. 네, 몰랐어 사실은. 몰랐어. 얘도 불안 덩어리인지 몰랐어. 근데 같이 우리가 가족도 그렇잖아요. 같이 면밀히 생활하기 때문에 관찰이란 돋보기가 더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현미경 수준으로 보이는 거야 가족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인이 되면 그렇게 현미경 수준으로 들여다봐지니까 어때요? 아, 내가 불안하니까 이 친구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얘가 내 불안을 다 제거해 줄 것이라는 비합리적 기대를 한다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그럼 하루빨리 뭔가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인간 유형도 있나요?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하다는 당신의 느낌이 정답이거든요. 아, 내 감정이 정답이다. 네. 당신이 뭐 아무리 감정적으로 히스테리하다 남이 봤을 때 넌 성격장애야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당신의 그 감정을 존중하세요. 당신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무시받아서 속상한 그 느낌 그 감정을 당신이 제일 먼저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아, 저 관계에서 나는 상처를 자꾸 받는 것 같아. 그럼 당신을 보호하세요. 당신을 자신이 구하세요. 누가 구해줄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느끼지 않아요. 세 사람이 만나고 있어도 세 사람이 상호간에 갖는 감정이 달라요. 왜? 쌓여있는 누적된 감정적 상처가 다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체계가 달라요. 생각의 체계가 달라서 그쵸.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주관적으로 나는 지금 서운해. 그럼 서운하면 저 상대방한테 막 사과를 들어야 될 것 같아. 네. 그게 1번이 아니에요.
사과 들어도 찜찜하고 울고 집에 와서 막 속상한 거 왜 그래? 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느꼈을 때 순간 놀라고 무시, 그동안 무시감으로 점철되어 있던 내 안의 감정은 몸으로 올라와요. 갑자기 가슴이 콩콩콩 조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자극으로 올라오거든요. 그 내 안에 내면, 그걸 내면 아이, 뭐 감정적 상처들, 통합되지 않은 감정, 뭐 다양한 다중인격,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것들을 내가 만나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럼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 근데 사실 멀어져야 되는 유형 뭐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어떤 사람이 그런가? 약간 들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보면 나 도움이 돼. 근데 뭔가 어디 감정적으로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만나고 나면 뭔가 내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되게 나를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막 조언도 막 해주는데 꼭 만나고 나면 뭔가 좀 찜찜한 감정이 있는 뭐 이런 유형이랄까요? 그러면 저기 구체적으로 얘기 더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하실 수 있다면 최근에 작가님께서 그런 경험한 예를 들어 만나면 나한테 어떤 면에서 이로운데 돌아올 때 내가 여기 경험하는 감정이 뭔지 한번. 저는 사실 없어가지고 그런 적 없어요? 네, 저는 아니 근데 그런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나한테 이제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회적으로 조금 인맥도 넓고 성공할 것 같고 뭐 도움을 줄 것 같아 예를 들어 근데 만나면 저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느낌이야 그래서 돌아올 때 내가 더 무능해진 것 같고 뭔가 열등감을 느껴 뭐 이런 적 있을까요? 그런 관계 저는 다른 사람도 별 기대가 안 해가지고 바로 손절합니다 그냥 저는 아니, 손절해서 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도 말씀했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안 하면 손절도 되게 빠르거든요. 그게 손절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야. 내 안에 감정이 되는 거야. 그것도 손절했다고 나를 나쁜 놈이라고 안 하는 거야. 왜?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비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손절 쳤네. 이렇게 나를 자아비판하지 않는다는 그쵸.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주관적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회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중에 뒤통수 맞은 사람 많죠? 많죠. 그래서 더 뒤통수죠, 사실은. 그래서 좋은 사람의 기준이 과연 객관적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또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 네. 또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한테는 계속 자기만 뭔가 이렇게 잘난 채 우상화하고 나는 평가절하 내 존재는 뭔가 이렇게 미진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면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은 사회적으로 되게 뭐 인지도가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이래도 내가 그 사람하고 1대1로 마주했는데 뭐 이렇게 나쁜 말을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깎아내린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 뭐 이렇게 영업력을 길러라 이런 그쵸? 얘기로 당신은 너무 학자 심리학자로 있으면 안 된다 마케팅 해야 된다 영업력 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준 건데 그 순간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게 있지만 그 순간 제가 경험하는 게 뭔가 저의 전문성이나 내 존재에 대해서 도움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다는 그 정서 경험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네네. 그죠? 알 것 같아요. 그거. 뭔지 확실히, 알죠? 네, 확실히 알죠. 그거는 나의 오래된 감정적 상처도 같이 건드려진 거지만 또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어조, 태도, 눈빛, 행동, 또 말투 이런 것에서 저한테 분명히 전해지는 상호작용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된다.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다 교류되는 거지 전달되지 않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네. 당신을 더 만나는 시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자신에게 대한 그런 존중감을 가져라. 네.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불편하다면 내 불편감을 들여다보는 게 1순위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 나한테 나쁘다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하고는 별개로 내 안에 내 감정에 네. 뭔가 해소할 거리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 안에 불편한 네. 뭐가 있다. 네. 내 안에 상처를 들여다볼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네. 남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주관적으로 불편할 수 있다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약간 조금 이제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요. 야, 그분의 입장에서는 야, 뭐 작가님의 실력이 너무나 탁월한데 자기가 보기에 그 정도 돈벌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를 좀 더 알려서 좀 뭐 영업을 하든 뭐 나를 뭐 마케팅을 하든 해서 빨리 너 열심히 더 벌고 너 더 잘 살아라. 이런 약간 이제 그래. 심리가 깔려서 말씀을 하신 건데 작가님은 뭐 이렇게 뭐 억눌렸던 뭐 상처든 감정인데 그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맞물리면서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바라본 느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분이 네. 그래서 해주는 거에 그러니까 내 말의 내용은 그랬는데 네. 그때 어조나 태도나 이런 데서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비언어적인 그런 거 그게 저한테 그대로 전달되면 네. 저도 맞아요. 저 돈 벌고 싶어요. 네. 전 공부만 드립다 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을 네. 거예요. 네. 진짜 도와주는 네. 마음이 느껴졌다면. 근데 거기에 밑에 거봐, 너는 못했는데 난 이렇게 잘했잖아. 그래서 난 성공했잖아. 성공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것들에 네. 비언어적으로 요소들이 그런 것들이 전달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개방을 딱 이렇게 멈추게 되더라고요. 네, 네. 더 도와달라고 이제 뭐 이렇게 알려달라고 말하기보단 그렇게 이제 평가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럴까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제 안에 이런 마음도 올라왔을 수 있죠. 네. 그 뭔가 네. 열등감. 그래 나는 돈을 이래서 못 벌었나 봐.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내 마음을 눌러놨다가 네, 네. 그게 올라올까 봐 겁나서 그럴 수 있겠죠. 그분 덕분에 네. 그래 나도 그렇게 잘 벌고 싶었구나 풍요롭고 네. 싶구나 이런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그 질문이 맞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분은 저한테 또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 내가 돈에 대해서 뭔가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네. 되게 막 잘 벌고 싶고 풍요롭고 싶으면서 네, 네. 그거를 막 이렇게 겉으로 대놓고 그쵸, 이렇게 네, 하면 그쵸. 없어 보이고 네, 뭐 학자답지 네, 않고 네, 그쵸, 모양빤인 줄 아는 네. 그런 공정관념이 그분 덕분에 내가 깨졌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통합하는 감정까지 가려면 네. 그쵸? 이건 이제 통합적 사고인 거잖아요. 네, 네. 감정도 통합하고 통합적으로 그걸 바라봐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그분하고의 관계 뭐 불편하고 이런 게 없는데 이제 2단계를 가려면 처음부터 사실은 무시받아서 서운할 것 같은 두려움 또 돈 많은 사람에 대한 내가 가졌던 그 부정적 생각 그런 것들 선입견들을 내가 고스란히 인정하고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아니 뭐 되게 많은 걸 들었는데 되게 여전히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네. 어떤 틀로 고정화시키려면 관계나 감정은 어려운 거다. 그러면 성격병리에 있는 그 성격장애 사람들을 다 나열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자신도 해당되는 상황이 꽤 많을 텐데 우리가 그거 분별하느라고 끝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도 해당되는 데가 꽤 많아.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사람들과 맺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안 좋다고 할까? 그 관계를 또 악화시키는 감정 중에 하나가 서운함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가깝다서 그 사람이 날 서운하게 했어.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서운하게 했어. 그러면 나도 그 사람한테 기대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날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뭐 내가 뭐 하는 말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내가 어떤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해줄 거라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생각. 네. 뭐뭐 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고정화시켜서 바라보는 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줬어야 그쵸. 돼. 이렇게 친하니까 돈 빌려줬어야 돼. 이렇게 친하니까 나의 성공을 기뻐해야만 한다는 굉장히 뭔가 슈드, 머스트 네.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그냥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는 권유 정도여야 되는데 우리는 뭐뭐 해야만 해. 아... 근데 그 경우는 좀 옳은 건가요? 선생님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 아니고 타인한테 너는 나를 도와야만 해. 너는 나를 내 말을 무조건 들어줘야만 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 거. 그런 게 다 통제 아닙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는 그 상대방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서운함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엄청 정당화된 기대라고 생각하는 거야. 넌 나하고 친하니까 이 정도는 들어줘야만 해줘야지. 해.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당연히 뭐뭐 그게 뭐뭐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굳건히 묻어버린 생각이잖아요. 이렇게 친한데 그거 정도 못해줘? 이렇게. 네. 그건 뭐예요? 상대방을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런 기대. 네. 그러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 작가님한테 야 이렇게 친한데 너 내가 나오라면 나와야지 이러면 어쩨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네. 그럼 뭐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네. 근데 그 친구 너무 힘들대. 지금 빨리 나와 달래.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나갈 수 없죠. 상대방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아. 그 친구가 갑자기 말 못 해줄 상황, 돈 못 줄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나만 생각하는 거구나. 네. 아. 네. 거기서 서운함이 생기네. 네. 그러네.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 내 문제네 그럼. 그러니까 그래서 네. 나를 치유하면 내 네. 세상이 치유된다. 네, 여기에 네, 나를 네. 치유하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체계, 내가 갖고 네. 있는 뭔가 기대, 내가 관계 속에서 뭐뭐 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나한테 돌아온다. 아픔으로 서운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아유 저 선생님 말을 왜 이렇게 아리수동 저리수동해. 딱 정해주지.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됐습니다. 네. 아, 기쁘네요. 그래서 네. 약간 심리 상담은요, 이렇게 존재 대 존재가 깊이 대화해야 그 사람이 진짜 이해될 때까지 해요. 그냥 설득시키고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존재가 그 존재의 입장에서 다양한 예시로 이해될 때까지 정말 존재론적 대화를 깊이 하는 거예요. 다양한 예시로 어떻게 이 사람의 현재 일어나는 관계 속의 모든 일로 네. 그러니까 언젠간 이해가 되겠죠. 작가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약간 이제 뭐그 뭐랄까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심리 상담 그런 거 왜 받아? 약간 이런 생각 그런 거 좀 약한 사람 받는 거야. 그렇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 그죠? 다들 해. 네,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작가님과 이제 좀 이렇게 좀 한 시간 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을 왜 받는지를 알겠어요. 그래? 네. 얘기 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아까 존재 대 존재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지식으로서 뭐 이거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라는 게 굉장히 그 단편적이고 굉장히 그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개인의 경험적인 경험과 그렇지. 뭐 상황적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그걸
뭐 작가님이 답을 알려주신다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되짚어보게 생각하게끔 만들고 생각하다 그 사람과, 보니까 느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폭이 넓어지면서 그렇죠. 관계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나 이제 뭐 다양한 전문직 분들이 요즘 뭐 심리 상담 많이 의료 센터에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도 꽤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 이 책을 보시거나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좀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네. 좀 이분들께는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잖아요. 그 힘들다는 그 당신의 그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그대로 힘들어하는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그걸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번번이 관계에 실패하고 좌절되고 혼자 외로워졌다고 당신의 그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 경험을. 당신의 모든 감정이 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단지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당신의 그 관계 속에서의 불안함을 왜 그런지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석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 그 감정에 그저 머물러서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소망하고 있나 내가 상대방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그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관계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돼요. 그건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맨날 심리학 서적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자신이 올라오는 부정적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뭐냐? 난 관계가 잘 안 돼. 관계 힘들어. 힘들다는 자신을 그대로 수용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용해주는 마음이 어떻게 되면 솜사탕처럼 퍼져요. 따뜻하게. 그러면서 자기 수용이 자기 사랑으로 확장되면 그 사람은 저절로 온 몸과 마음에서 그게 퍼지고 상대방한테 전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가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표정만 봐도 보이듯이 여러분이 자기를 수용했다는 것도 표정만 보도 점점점 드러납니다. 그래서 안심하세요. 관계에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는 건 여러분이 더 편한 관계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에요. 왜냐하면 작가님도 저도 지금 다양한 관계 실패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손절 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거가 우리가 지금 방송이고 지난 얘기고 이제는 아프지 않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했지 우리도 그땐 저도 그땐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저를 못난이라고 탓했고 근데 그 눈물 덕분에 이제는 그런 유의 사람이 다가올 때 과감하게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나쁜 사람이다 소리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이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구독자분들한테 그래서 이어서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있는 그대로 당신 자체가 사랑입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렇게 말하기까지 저도 참 많은 시간을 마음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여러분의 것을 다 내어주고도 사랑받지 못해서 가슴 아팠던 그런 날들도 많았을 겁니다. 사랑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어서 자신을 미워했던 나날들도 많았겠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깨달았을 겁니다. 당신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불편한 관계는 반복될까의 저자 금선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